짙은 녹조가 지푸라기와 나뭇가지들과 함께 죽산보 수면을 뒤덮고 있습니다. 측정된 유해 남조류 수치는 1ml당 35만 7,600개로 수질해부제 심각 단계에 해당합니다. 실제 올 여름 측정된 죽산보의 유해 남조류 평균 수치는 4만으로 평년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죽산보를 상시 개방해 일시적으로 흘려보냈지만 녹조는 오히려 심각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죽산보의 유속이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시 개방 이후 유속은 초당 4cm로 고작 1cm가 느는 데 그쳤는데 4대강 사업 이전 8m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영산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상시 개방 대신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실은 이 상시 개방이 전면 개방이 아닙니다. 3.5m에서 2.5m로 1m 정도로 그 수위를 낮추는 것에 맞추어서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려있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닫혀있는 시간이 많아서요. 보의 상시 개방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사실상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이 계속 신음하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